양현종 올스타 17 근무 오! 공교롭게도 오늘 네, 컴투스에서 저한테 이거를 좀 공지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가볍게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벤트 내려가지고 여기 올스타 기념 랜선 홈런 더비 요거 이벤트를 조금 저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돈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KBO 올스타전 KBO 홈런 더비 해시태그를 두 개를 한 다음에 홈런 더비 플레이 사진을 업로드를 해준다. 자, 7월 10일까지 한다. 지금 이제 수현이가 올린 거죠. 샘플 이런 식으로 사진과 함께 이렇게 하고 해시태그 KBO 올스타전 해시태그 컴프야 홈런 더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등한테는 올스타전 내야 지정석을 두 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올스타 프라이데이 내야 지정석 두 장을 다섯 명한테. 요건 좀 끌리겠네. 올스타전 내야 지정석. 그 다음에 컴피아 모델 이정우 은퇴인 사인볼 세트를 10명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라이브 플래티넘 팩 요거는 큰 의미가 없죠. 1, 2, 3등 이렇게 3개 괜찮은 옵션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근데 인스타가 저도 개인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꼭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하네요. 난 인스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아쉽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7월 10일까지 이거를 그냥 간단합니다. 그 홈런 더비 사진과 함께 KB 올스타 그 다음에 컴프의 홈런 더비 해시태그를 걸어주면은 이렇게 1, 2, 3등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요. 아, 선동열 레전드 얼마큼 모았냐고요? 선동열 레전드는 일단은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3개 남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아 올스타 플래티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양현종 얻겠습니다. 지금 조합을 들어가면은 플래티넘 카드가 이렇게 두 개 제가 일단은 뽑아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 제가 좀 오랫동안 참아왔는데 진짜 드럽게 안 나오더라고 진짜로. 아 진짜 씨. 어쩔 수 없이 플래티넘 올스타 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깝긴 한데 정말 아까운데 어쩔 수가 없네. 나 이제 선동을 뽑아야 되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양현종 올스타 17 근무 오! 좋긴 좋아. 아 2등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양현종도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 갈아 넣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예. 요거에 갈아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장성호 여기 이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MVP 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91 코치 집어넣고, 이거 두 개 뽑으면은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아!